음식에 자꾸 손이 가는 것처럼 이 작품도 한번 틀면 계속 보게 된다고 합니다. 매콤한 하이틴 스릴러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두 주인공 배우 이은샘, 김예림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티 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를 찾아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두 주인공 배우 이은샘 씨 그리고 김예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 분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은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리 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우리 사람 왜 말을 못해요? 어색해가지고 아, 말을 제가 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팀 막내. 말을 해! 아, 여기서 이렇게 볼 줄도 이런 느낌으로 저번에도 봤지만 네. 이렇게 또 볼 줄은 몰랐네요. 네. 아니, 우리 배우로 활동할 때 본명을 또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떻게 어떤 아무렇게나 불러주세요. 아니죠. 또 오늘 다르게 나오셨는데 어떤 호칭을 또 원하시는지 아. 우리 배우 김예림 씨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예리 씨를 원하시는지. 네, 배우 김예림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김예림으로 불러주세요. 아, 성까지 붙여서? 네. 예림 씨로? 그냥 김예림으로 불러주세요. 김예림 씨로? 네, 김예림 씨 이렇게 계속 아, 해주세요. 김예림 씨. 아, 존칭을 그렇게 해달라고. 에이, 알겠습니다. 성까지 꼭 붙여서. 아, 그럼 오늘 약간 거리를 두고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림 씨. 네. 에이, 김예림 씨. 네네, 알겠습니다. 김예림 씨. 네, 그럼 우리 은샘 씨는 제가 오늘 처음 됐고. 네, 맞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초록색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푸릇푸릇한 게. 언니 되게 외국식 인사한다. 아, 네네. 푸릇푸릇한 게 네.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색이고, 네, 아주 상쾌해지는 그런 색인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네네네. 우리 5696님께서 항상 레드벨벳 예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만 봤는데 김예림 배우로 출연하신 거 보니까 뭔가 신기해요. 은샘, 예림 두 배우님들 반가워요. 오늘 한 시간 잘 보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오늘 이렇게 영세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웹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 멋진 연기를 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앞에서 매콤한 하이틴 스릴러 드라마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청담국제고등학교 어떤 작품인가요? 이제 제가 엄청난 흙수저 역할이고 예림이가 엄청난 금수저 역할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의 권력 싸움? 네.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제 청담국제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엄청난 이제 부자들 중에서도 최고 부자들의 이제 자식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그쵸? 이제 거기서 저는 퀸 다이아몬드 식스 퀸 네 퀸인 퀸을 맡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은샘이 혜인이 네. 역의 은샘이는 이제 또 거기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목격자가 돼서 그 이제 누군지 말을 안 하는 누가 죽였냐 말을 안 하는 대가로. 저희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얘 이 또 누가 죽였냐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그 싸우는 유력한 용의자가 제가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제나입니다. 네. 예,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 다이아몬드 식스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도 캐릭터 소개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흙수저이고 이제 청담국제고에 전학 간 정말 이제 모두에게 약간 눈초리를 받는 그런 흙수저의 역할이에요. 그치만 그런 사람들의 기에 눌리지 않고 당돌하더라고요.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는 친구죠. 아, 맞습니다. 네, 또 우리 네, 저는 이제 우리 배우 김예림 씨는 네, 네. 백제나 역을 맡았는데요. 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런 부자 학교에서 특히 소수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 언니 눈을 보니까 못 말하겠네. 소수의 또 네. 부자 말씀하세요. 부자 이제 친구들만 네. 가입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식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최고 여왕이죠. 퀸. 네. 그래서 네. 이제 저 친구들 괴롭히고 가난한 친구들 괴롭히고 뭐 이러는 게 취미인데 또
말 못할 속사정도 있는 친구고 아직 뭐 스포가 돼서 자세히는 못 말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혜인이를 만나고 이제 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혜인이가. 그쵸. 계속 괴롭힙니다. 그쵸. 계속 괴롭히고 괴롭히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 주세요. 네. 아 이 5월 31일에 첫 방송에서 지금까지 총 6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오 정말요? 지금까지는 봤어요. 지금까지는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저는 이게 짤막한 그리고 예림이가 아, 우리 배우 김예림 씨가 네. 네 이제 또 같이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도 얘기도 엄청 많이 했고 또 나온 것도 챙겨서 봤습니다. 네 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연기를 하는 것도 알았지만 제일 놀랐던 씬이 이제 그 머리채? 화장실 씬. 아~ 그 씬이 제일 놀랐었거든요. 아 왜요 왜요? 그런 씬을 할 줄 몰랐어요. 어 그런 액션 씬. 네. 그렇게 몸을 네 몸을 진짜 그렇게 그리고 비하인드 씬을 또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아, 핸드폰으로. 진짜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잘했어요 예림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다 약간 리얼하게 하셔가지고 엄청 리얼하게 했죠. 맞아요. 네. 또 끝나거나 커트할 땐 또 괜찮고 네, 하니까 그쵸,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하. 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땡플릭스와 에이땡에서 매주 수요일에 웨이땡 웨이땡에서 에이땡이라뇨? 웨이땡 수요일에 두 편씩 공개가 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두 편씩 업로드 되는 거. 아 왜요 왜요? 왜냐 하나씩 업로드 되면 짜증 나거든요. 아니면은 다 업로드 되는 파. 아 다 업로드 되는 것도 좋긴 해요. 두 개씩 해요. 업로드 되는 파. 아 전 좀 다 업로드 되는 게 저도요 좋구나. 그죠 저도예요. 지금 아주 그 수요일 기다리기 네. 힘들어요. 네, 다 업로드 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 기다리는 쪽 그 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아니 두 분은 혹시 공개될 때마다 본방사수를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완전, 네, 완전. 열심히 기다렸다가. 네. 땡 대단하잖아. 땡 하자마자. 뭐 일이 있으면 이제 못 보긴 하는데 네. 무조건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본인이 출연한 작품 혼자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변 분들이랑 다 같이 보세요? 아, 뭐였어? 땡 나왔어. 여기서 같이 보시는 편인가요? 전 무조건 혼자 봐야 돼요. 정말? 저는 네. 약간 혼자 봐야 되는 편. 같이 못 보겠어요. 아니, 같이 봐도 되는데 네. 처음 볼 때는 혼자 보는 게 편한 것 같지 않아? 왜요? 저는 제가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 쑥스러워요. 아직? 네. 진짜? 네. 부모님이랑은요? 같이 못 보겠어요. 아 진짜? 네. 무조건 혼자여야 된다? 네. 예림 씨는요? 김예림 씨는요? 저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봤던 것 같고 유럽에서 특히 혼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를 제가 어떻게 했나 보는 그런 뭐 체크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무조건 처음은 혼자 보는 것 같다. 네. 네. 또 1164님께서 요즘 드라마 뭐 볼까 고민했었는데 배우님들 드라마 설명만 들어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틈틈이 정주행해야겠어요. 이 드라마를 볼 때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혜인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굉장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연약하지도 않고 맞아요. 착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못됐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캔디 캐릭터가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요. 당하면 정말 똑같이 되갚아주는 그러니까요. 친구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쵸. 다 이가 보통 약간 약간 주눅 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자기한테 뭔 일이 일어난다? 내가 다 딛고 일어나. 그쵸? 맞아 맞아. 다 덤벼.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사는 여주인공이라 네.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너 나한테 이랬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네. 계속해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두 주인공 배우 이은샘 그리고 김예림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기 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OST죠. 키드밀리의 Did It Myself. I did it myself, am I? I did it myself, I
did it myself, am I? I did it myself, I did it myself, am I? 청담국제고등학교 OST의 키드뮬리의 Did It Myself 듣고 왔습니다. 어, 약간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신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떤 신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다. 어, 당황하지 않네. 어, 봤으니까요. 아, 오케이. 어, 다 물어보세요, 예리 씨. 오케이. 물어보세요. 예리 씨 아니라 김예림 씨. 아, 죄송해요. 김예림 씨. 배우 김예림 씨 죄송하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김예림 우리 김예림 씨가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요? 막 이러고 선생님한테도 막 영어 엄청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 배우 김예림 씨가 영어를 조금 하긴 하지만 그 영어 씬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아, 아, 또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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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기다. 아, 아니 궁금한 게 두 분이 이번 작품으로 처음 만나. 네, 맞아요. 어,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첫 인상. 첫인상 네. 좋았어요. 되게 진짜. 분위기 리딩할 때 처음 만났는데 네. 그런데 되게 저는 리딩할 때 엄청 긴장을 하고 가는 스타일인데 오, 김예림 씨가요? 제가 긴장 안 하잖아요. 네. 저 배우 김예림 씨는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배우 김예림 씨는 모르겠고 제가 아는 예리 씨는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리딩할 때 엄청 긴장해. 아, 내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은샘이 처음 봐서 엄청 긴장하고 갔는데 네. 엄청 웃음이 많고 어, 딱 보면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와, 얘 되게 착할 것 같다. 네. 엄청 착하고 해맑고. 저는 예리가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키가? 키가 네. 클 줄 알았대요. 키가 클 줄 알았어요. 키가? 그리고 비율이 되게, 좋다는 거죠. 어. 되게 셀 줄 알았는데 아. 만나보니까 되게 작고 귀엽고 아. 순딩순딩 하더라고요. 오. 아, 되게 재밌어 보인다 언니. 아, 장난이고 귀여워요. 네, 너무 네. 귀여워요. 아니, 우리 예리는 귀여워요. 네, 네 예리 귀엽고. 아니 오늘 배우 김예림 씨로 나온 거니까. 아, 네네네네. 예림이 귀엽습니다. 아니 아, 그 동갑이어서 99년생 동갑이셔서 금방 친해지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진짜 금방 친해졌어요. 네. 엄청 금방 언제 친해졌는지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정도로 아~ 제 친구니까 어~ 아, 촬영장 분위기도 그럼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막 화기에 막 꺄르르 꺄르르 항상 맞아요. 이제 엄청 시끄럽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걸 좋았다는 걸 알았던 게 왜냐면 이제 예리가 어, 헷갈려. 어떻게 말하려고요? 예, 예리가 이제 사진 같은 걸 촬영장의 현장 같은 거를 이제 듣잖아요. 듣고 제가 이제 라디오 오기 전에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오는데 이제 현장에 있는 또 메이크업 스텝 친구가 또 사진을 또 보내주는데 너무 화기애애한 거를 막 보내주는 아~ 거죠. 그럼 볼 때마다 와,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좋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보면서도 어 이러면은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뭐지? 내용 자체는 그런 분위기가 밝은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사이들이 좋으니까 그쵸, 너무 잘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은샘 씨는 이번 작품으로 데뷔 후 첫 주연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와,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캐스팅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 대본을 6부작까지 받았었는데 제가 버스 정류장을 걸어가서 버스를 기다릴 때까지 다 후루룩 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뻔한 여주인공이 아니라서 조금 그쵸.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약간 이런 내용이면 약간 어, 네. 주눅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차고 맞아요. 당차고 약간 악역 같은 느낌이라 재밌을 것 같았어요, 하면.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바로 들었겠네요. 네. 어, 오디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디션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 그냥 처음에 감독님과 만나서 파스타를 먹었어요. 아. 그리고 꽃다발도 선물로 주셨어가지고 야, 파스타 먹었니? 어, 나 어, 미안해. 나는 안 먹었니? 감독님께 한 마디 하세요. 감독님 파스타 언제 드셨죠?
언제 먹었니? 지금 그것보다는 꽃다발보다는 파스타가 더 땡기신군요. 우리 분예림 씨는. 꽃다발을 오늘 또 받아가지고 네, 오늘 주셨어요. 오, 네, so sweet. 되게 스윗하시다. 완전 스윗가이. 분위기 너무 좋죠. 어, 아, 끝까지 좋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우리 웬디 영스위트 월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 웹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두 주인공 이은샘 그리고 김예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9722님께서 예림 언니 악역은 처음인데 사랑스럽고 무섭게 잘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감사합니다. 은세 언니. 참 좋은 말 같아요. 은세 언니 캐릭터도 기가 세서 둘의 시너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촬영할 때 겨울이라 추웠다던데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어, 제가 이거 드라마 보고 느꼈는데 제가 핫팩으로 방탄조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다 붙였었거든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와이셔츠가 떠서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드라마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싶었어.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맞아, 모르겠다. 맞아 맞아 모르겠어. 잘 모르겠던데? 안에 내가 정말 많이 거의 15개 넘게 붙여가지고. 아~ 맞아 겨울 촬영하면 그렇게 해도 추워요. 네. 근데. 계속 찍어야 되니까 또 네, 여러 계속 여러 밖에만 있어야 되니까 맞아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와이셔츠가 막 터지려고 그랬어. 아 근데 막 보통 촬영할 때 코가 막 빨개진다던가 입김이 맞아요. 나온다던가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안 돼. 응. 그래서 저랑 아 너무 TMI예요. 그 아무튼 어 더 궁금해. 제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추웠던 옥상 씬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우면 말이 안 나오는 걸 덥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봤어요. 진짜? 제가 좀 많았잖아요. 겨울 옥상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올지 참 많이 이게 저 얼굴을 좀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짜? 얼굴이 아직 완전, 그게 안 나왔군요. 신이 빨개서 걸린 친구처럼.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 진짜. 네. 잘 닦아주시고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랬으면 아, 좋겠다. 아, 네. 근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빨가니까 이제. 진짜. 아 진짜. 네.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추워가지고. 예림 씨인데 뭘 해도 예뻐요. 네. 하하. 아, 네. 계속해서 우리 이은샘 그리고 김예림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예림 씨의 신청곡이죠. 예이. Spice Girls의 Wannabe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양세태리 들어볼래 네가 저거 재미 안 해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만 백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는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주인공들이죠. 배우 이은샘 그리고 김예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7339님께서 은샘 배우님 블랙독 지금 우리 학교 눈에 이어 청담국제고등학교까지 벌써 세 번째 여고생 역인데 캐릭터가 서로 다 다른 사람 같고 이미지가 겹치지도 않고 색다르게 연기하는 게 너무 인상 깊어요. 앞으로 정말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아니 이게 세 번째 여고생 역인데 캐릭터가 다 다르고 맞아요. 이미지가 겹치지가 않는다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배우 활동하면서 작품을 할 때 꼭 다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게 저한테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네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각각 어떤 캐릭터였는지 한번 짧게. 아 블랙독은 전교 1등이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진짜 커요. 약간 어쩌면 혜인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혜인이는 조금 더 무서운 아이라면 블랙독에서 유라는 그냥 정말 전교 1등이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돈이 없어서 악착같이 혼자 스스로 하려는 친구이고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욕쟁이지만 너무 유명하죠. 네, 네. 의리녀
이고 좀비랑 싸우는 조금 센 캐여가지고 네. 다들 많이 좋아해주셨던 것 같고 네. 청담국제고등학교 혜인이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역 그쵸. 같은 센 여주인공이죠. 같은 여고생 역인데 이걸 다 다르게 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대단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되실 겁니다. 예. 아, 아니, 언니의 가족의 비즈니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비즈니스라뇨? 1터잖아요. 1터. 아, 네. 정민지님께서는 예린님 영어 대사가 화제가 됐는데 따로 연습하신 건가요? 혹시 완디 피드백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영어 대사 그러니까 제가 외국어 연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찍고 나서 언니한테 조금 이거 어떤지 한번 들어봐줘 뭐 이렇게 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쵸? 스케줄에서 갑자기 이거 했다고 막 영어를 막 하는데 뭐야? 아, 너 제가 계속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왜 이렇게 잘해?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도 기억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하시잖아요. 이크리스 먹고 있다고. 잘해야지. 아니 약간 노래 나갈 때 한번 했다고 또 이걸 시키는 게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기억하시더라고 예림 씨가 김예림 씨가. 아니, 제가 더 잘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방송에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좀 실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또 자신감이 없어요. 아, 근데 이거를 아직도 귀여워라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저번에 해외 투어 간데도 중간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가나 지금 아직 엄청 연습했어요. 연습 멋있다. 엄청 하고 저는 그러고 원래 대사가 그 드라마 끝나고 대사 잘 외우는 편이긴 해요. 대단합니다. 머릿속에 약간 박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나오는 편. 그러니까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Respect, respect. 네. Thank you. 우리 3부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두 분이 99년생 동갑이기도 하고 또 케미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구구즈 들어보 구 맞춰보 구. 지금부터 두 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총 여섯 문제고요. 구구즈 두 분의 텔레파시가 세 개 이상 맞았다 그럼 추첨을 통해 청취자분들에게 매운 드라마 보면서 먹기 딱 좋은 아이스크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맛집이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땡 선물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한번 몸풀기로 한번 해볼까요? 네.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오케이 오케이. 땡땡땡땡땡 춤 대 노래 하나 둘 셋 노래. 오케이. 뭐 5대 뭐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그러네. 이건 뭐 몽풀기였으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이 정말 잘 맞는다 하는 게 있나요? 웃음 코드요. 아 네. 웃음 코드 진짜 똑같아요. 맞아요. 완전 잘 맞아요. 성격도 비슷하고 MBTI도 비슷해요. MBTI 뭐죠? ISTP. TP. 저는 INTP. 요즘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딱 다른 상상 그리고 현실 그쵸. 그것만 네. 딱 다른 혹시 반대로 이건 정반대다 하는 게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딱 정반대다 하는 건 없어. 없어요. 진짜 그게 신기해. 그게 그치? 없어요. 다른 게 약간 없어. 음식 취향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음식 취향 너무 같아요. 잘 맞아요. 진짜 지금 된장찌개 김치찌개 달랐거든요. 두 개 다 좋아서 저도 두 개 다 좋아. 두 개 다 좋아서 알겠습니다. 먹을 거 일단 둘 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식에 주세요. 더 좋아하는 교복은 춘추복 대 하복. 하나 둘 셋 하복. 다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 대 고등학교. 하나 둘 셋 초등학교. 그래? 참기 힘든 상황은 대사 잊어버리기 대 웃음 터지기. 하나 둘 셋 대사 잊어버리기. 야 대사 잊어버리기. 최급식 메뉴는 떡볶이 대 제육볶음. 하나 둘 셋 떡볶이. 도전하고 싶은 장르는 공포 대 액션. 하나 둘 셋 액션. 더 나은 것은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친구 대 비밀이 너무 많은 친구. 하나 둘 셋 비밀이 너무 많은 다 친구. 얘기하는 친구. 네 이렇게 총 6문제 진짜 안 맞는다. 이렇게 총 6문제 중에 2문제 통했습니다. 진짜 너
너 왜 이렇게 안 맞아? 아니 두 분이 정말 잘 맞는다고. 에이. 안 맞는 거 없다고 방금. 약간 허언증처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더 나은 것은 할 때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친구가 나. 어. 아, 그래. 비밀이 많은 친구보다 낫지 않냐? 아, 아 내가 잘못 이해했네. 그래.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게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구나. 네. 아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닌다는 줄 알고. 아니지 아니지. 아, 아, 아 마지막으로 잘못 이해하셨거든요. 나한테. 그럼 뭐야 아, 빨리 골라. 다시. 나는 이거 나한테긴 한데 이거 아. 봐주시면 안 돼요? 봐주시. 어, 이렇게 귀엽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좀 잘못했다고 합니다. 문제 이렇게. 예! 이렇게 전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어 이렇게 뒤늦게 빵빠레가 나오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뿅뿅뿅 나오다가 이렇게 세 문제 통했고 성공해서 아이스크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오, 좋아요. 그럼 대답해주신 내용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더 좋아하는 교복은 춘추복 대 하복이었는데 두 분 다 하복? 아 이게 자꾸 촬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네, 드라마 촬영을 이제 교복을 입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복이 훨씬 낫죠. 네, 여름이라 더우니까 네, 그쵸, 하복이 그쵸, 훨씬 그쵸. 천국이죠. 네. 또 다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 대 고등학교였는데 두 분 다 따로따로. 저는 초등학교요. 저는 고등학교. 이유를 한 분씩 들어볼까요? 저는 초등학교로 가서 막 소풍 같은 거 다니고 막 그랬을 때로 약간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교복 입고 싶어가지고. 아~ 많이 입으시잖아요. 아니야 차량에서 입는 거랑은 달라. 진짜 네. 정말 학창시절 때 네. 돌아가서 입고 요즘 싶다. 요즘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학교에서 교복이 너무 입고 싶어요. 벌써 촬영 때문에 세 번이나 입어봤는데도. 그러니까요. 진짜 그때랑 다르다. 내 곧 학교에 교복을 너무 입고 싶어. 저는 그리고 김예림 씨가 초등학교 때만 하면 이 V 때 그 사진밖에 기억이 안 나. 왜 얘기하지 마. 왜 얘기해? 그 사진 초등학교 때. 그 사진. 그렇게 사람 찾아보잖아 사람. 지난다. 아, 네. 봤다고. 아, 너무 진짜?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 똑같아요. 네. 아!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야 너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귀여워요 예림 씨. V가 아니었군요. 언니도 언니도 찾아본다. 아 그만. 네, 또 참기 힘든 상황은 참 대사 잊어버리기 대 웃음 터지기였는데 예림 씨는 대사 잊어버리기였고 맞아요. 우리 냉샘 씨는 웃음 터지기였는데 겪어본 적이 한 번씩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네, 네. 둘 다 있는데 저는 웃음 터지기도 힘들긴 한데 더 힘든 건 대사 잊어버리기예요. 왜냐면은 이 심적 부담감이 갑자기 압박감과 이게 완전 심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대사를 못하면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못하는 촬영을 못하는 게 드라마니까 되니까. 이제 그 압박감이 엄청 심해. 저는 무조건 드라마 촬영 시기에는 내가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날 드라마 그 씬을 외우고 아니 그래도 보고 자자는 마인드는 있습니다. 아 한 번 잊어버리면 더 하얘질 것 네, 같아요. 당황해가지고 완전 하얘지니까. 저는 청국고 촬영 때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웃음 터지기를 골랐는데 왜요? 청국고 때 웃음이 계속 나와서 예리 눈만 봐도 웃기고 진짜요? 같이 촬영하는 오빠들 눈만 봐도 웃기고 해서 웃음 참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웃음이 좀 많으신 스타일인가 네, 보다. 네 웃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청국고 때 생각하면서 웃음 터지기를 골랐어요. 아, 좀 해맑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귀여우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 예. 또 우리 최애 급식 메뉴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식 스타일이 좀 안 맞으신 것 같다니까요. 근데 이거 너무 둘 다 맛있어가지고. 맞아. 그건 그래요. 그쵸? 누가 떡볶이 고르셨고 누가 제육볶음이었죠? 예림이가 떡볶이입니다. 제가 제육볶음입니다. 아, 이유는? 뭐 떡볶이가 더 좋아요 저는. 저는 떡볶이는 분식집에 파는 떡볶이가 맛있었고 제육볶음은 제가 급식 제육볶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그 돼지 그런 그냥 밥비 맛있지. 맞아 맞아. 맛있죠 맛있죠. 네. 또 도전하고 싶은 장르 공포 대 액션인데 두 분 다 액션. 네. 예. 또 골라주셨어요. 네. 액션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또 둘 다 액션 스쿨 액션 스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잠깐 또 잠깐 배웠었는데 네. 촬영 전에 되게 둘 다 소질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액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김예림 씨는 이번에 코피. 코피 씬이 화제가 됐는데 네. 촬영할 때는 어떠셨는지.
촬영할 때 일단 너무 추웠어요. 진짜. 날씨가 추웠다는 얘기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 코피 분장을 하는데 그게 계속 굳고 아 너무 내려가지고. 추워서 여기 콧구멍 안에서 그 나와야 그 되는데 콧구멍 그 코피 그 아 코파는 거 아닙니다. 그 그게 굳은 거예요. 흘러야 되는데 네, 계속 그러고 붙이고 아니 계속 바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고생하셨네요. 진짜. 네. 또 다음 문제는 더 나은 것은 나한테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친구 대 비밀이 너무 많은 친구였는데 두 분 다 나한테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둘 다 그렇게 반갑진 않은데 네. 뭐가 반가운 거죠 그러면은? 아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적당히. 아 적당히. 네. 적당한 게 적당. 어느 정도인지. 아 언니는 아닌 것 같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제가 약간 투머치 토커여서. 아, 네. 네, 맞아요. 언니 생각났어. 오. 위에 이거 보고. 나한테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는 친구? 왜 그래요? 우리 비행기 안에서 좋았잖아요. 아, 계속 얘기하더라 언니 그거. 우리 한 4시간 막 넘게 얘기를 했었는데 4시간이었나? 좋았던 추억도 있었잖아요. 아, 예림 씨. 좋았죠. 저 좋아해요. 저는. 눈을 보고 얘기해요. 아, 진짜. 내가 라디오 와서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그렇게 한순간에 짓밟아 버릴 수가 있어요. 좋아. 좋았어요. 은쌤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소한 걸 얘기하는 친구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비밀이 너무 많으면 가까워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위에가 예림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어이없는 친구. 야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는 친구네. 마스터커가 예여가지고 친구 재밌어요. 재밌는 친구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 구구즈 들어보고 맞춰보고 함께 해봤고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우리 은샘씨가 신청해주신 노래죠. 비오 피처링 원슈타인 그리고 시온의 브런치 듣고 올게요. 우리 은샘 씨의 신청곡이었죠. 비오 피처링 원슈타인 그리고 시온의 브런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좋아하시네요. 네. 아 귀여우셔. 아니 이번에 또 드라마 홍보차로 해외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어디 가시죠?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갑니다. 아 언제 가시나요? 목요일. 네, 어, 그런 또 것 같아요. 맞아요. 곧. 아니 우리 또 해외 시청자분들이 푹 빠질만한 청담국제고등학교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희 드라마의 매력은 요즘 이런 소재의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되게 부자 학교와 뭔가 자극적인 소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쵸. 제 캐릭터만 봐도 되게 세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나왔던 게 얼마만이지 싶었고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자 학교의 실상을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이 좀 조금 더 자극적이게 녹아져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스터 그 보통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그 OTT 이런 거 가면은 포스터와 이 타이틀 이름이 딱 먼저 눈에 들어와야지만 이거 뭔지 재밌겠는데 하고 눌러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영어 해외 시청자분들이 되게 이끌만 이목을 딱 끌만한 그런 포스터와 제목이에요. 지금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쵸. 영어 제목이 네, 영어 제목이 약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해외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재밌겠는데? 이 제목 뭐야? 볼까? 하고서 1화를 눌러서 봤는데 스토리도 재밌고 맞아. 되게 재밌어서 계속 이걸 계속 쭉쭉 보게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와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막 짜증나는데 계속 보게 돼.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수요일을 못 빠지게 기다리게 되는 네. 혹시 스케줄 끝나고 뭐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요? 아니요. 해외 갔을 때. 해외. 네, 해외 이제 스케줄이 가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다른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니요. 해외.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 먹고. 스케줄이 조금 괜찮으신다면. 네. 그쵸?
계속 같이 놀 것 같은데요. 네, 저녁에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되게 신나요. 그래도 네. 엄청 설레고 있습니다. 완전. 좋은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주인공 배우 이은샘 그리고 김예림 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마지막 인사랑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제 영스트리트 네 번째 방문인가요? 예. 뭐 그 정도 될 텐데 이제 또 이렇게 막바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영광이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말을 드라마 왜 이렇게 더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저희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많이 네. 많이 봐주시고요. 네.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이제 빨리 시작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오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 웃다가만 가는 것 같아서 제대로 잘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청담국제고등학교 이제 다다음 주면 정말 끝이어서 근데 또 끝나고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끝나고 몰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 두 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어색한 우리 예림 씨도 있었지만 그래 너무 재밌었고 김예림 씨예요. 아 김예림 씨.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은샘 씨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땡플릭스와 웨이땡에서 업로드 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두 분 보내드리면서 또 우리 배우 김예림 씨의 신청곡이죠. 웬디의 웬디's Rain Stops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낯설어지기도 하고 이 어둠 속이 익숙해질 때쯤 알게 됐어 나처럼 빛을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늘 함께였다는 걸 안아주고 싶어 어둠에 지친 모든 걸 내가 알아주고 싶어 누구나 가진 내일을 이렇게 가끔은 멈춰가도 돼 에러